LG 트롬 건조기 사용 설명 영상입니다. 외부 온도가 낮아지면 건조기 내부의 물이 얼어 건조기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급배수 호스와 급배수통을 점검한 후 제품 해동을 진행해 주세요. 급수 또는 배수 호스를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10분 정도 감싸 녹이세요. 급수통 또는 배수통을 따뜻한 물에 담가 녹이세요. 필터 투입구에서 내부 필터와 외부 필터를 꺼내세요. 내부 필터와 외부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한 후 외부 필터를 필터 투입구에 넣으세요. 필터 투입구에 약 60도씨의 물 1리터 정도를 넣으세요. 내부 필터를 제자리에 완전히 넣으세요. 건조기 내부가 녹을 때까지 약 30분간 기다리세요. 30분 후 제품을 작동시키고 약 10분간 에러 발생이 없으면 제품을 사용하세요.